인간의 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그렇죠? 뇌세포, 폐세포. 자, 우리 몸은 각종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 뭐 피부세포, 간세포, 다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은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그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어. 화병이다.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 유방암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아닌 이 암세포는 자꾸 다른 데로 전이 되려고 그래. 예, 돌아댕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살라 그러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 중에 자가 면역성 질병,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 천포증, 이런 것들은 그것도 세포의 변질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 그러면 망막에 있는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우리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그리고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들은 바이러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좋고, 에이즈 바이러스도 좋고, 이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암세포들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망막세포를 공격해서 그래서 생기는 게 망막박리증, 뭐 황반변성 이런. 그러니까 뭐가 변한 질병이에요? T세포가 변했어. 자, 뇌세포가 변하면 뇌세포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돼. 근데 그 T세포가, 그 뇌세포가 변하면 그런 물질들이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못하면 무슨 증이에요? 우울증이지. 네. 모든 질병은 다 우리의 세포가 변질이 돼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렇죠? 세포가 변질이 되다니.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 세포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세포의 성질, 과 그 능력,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세포 안에 있는데 그거를 유전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렸냐에 따라서 성능 결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 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 소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소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를 만들어내요? 소화 물질. 우리가 흔히 소화제라고 부르죠. 소화제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소화시켜줘. 여러분이 애써서 소화 안 시켜도 돼요. 밥 먹고 그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소화가 돼버려. 아시겠죠? 자, 이 T세포는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T세포 안에는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놔주는 또는 알약으로 주는 암세포 죽이는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다.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물질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봅시다. 지금 요 T세포 요 놈이 제 지금 암세포에 가까이 갔죠. 그렇죠? 그건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요게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면, 요렇게 됩니다. 아, 놀랍죠. 그렇죠. 예. 유전자 켜지기 전에는, 어떻게, T세포가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착 켜지니까, T세포 커졌어. 커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기축 넓적해지고 저렇게 돼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네,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암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암세포라는 세포는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몰랐죠? 그렇죠? 암이 한 2년 전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생긴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그럼 왜 다 암 환자가 안 되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 예. 네.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들이 몰려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왕년에 잘 하셨어, 이거.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로 여기 오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암 환자가 됐을까?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T세포가 네,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옛날에는 매일매일 죽일 수 있던 그 T세포가 어느 땐가부터 죽이지 못해.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세포가 죽이려면 이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화합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여러분의 그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잘 켜졌는데 어쩌다가 이제는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뭐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좀 나도 어떻게 에이 참자. 그냥 지나가자. 뭐 좋은 게 좋지.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 분노를 조절을 못 했어. 그냥 화가 조금만 나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소리를 빡 지르고 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옛날 좀 무서워도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래서 조절이 되는데 이제는 뭐야? 조금만 무서운 생각이 나면 이렇게 돼 버려. 네. 그걸 공황 장애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자라고 마음 먹으면 마음 가라앉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화를 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요? 차분하게 마음을 먹자, 가라앉히자. 그래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가라앉힐 수 있는, 앉히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자, 이 세로토닌이 잘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서 생산이 되면 여러분 아주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편안해져요. 자, 그럼 분노 조절 장애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돼. 왜?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어. 꺼졌어. 잘 안 켜져. 옛날에는 잘 켜지던 거지. 그래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가지고, 꺼져서 이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점점 분노 조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뭐가 들끓어요? 화가 치밀고 들끓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병이건, 암이건, 몸의 병이건, 모든 병이 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가, 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지고, 예, 꺼져버리고. 그래서 암이라는 병도 알고 보니까 결국 우리 T세포라는 세포에서, 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우울증 환자가 되고 화병에 걸려.
위장세포 안에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물질이 잘 생산되면, 다시 말해서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소화가 잘 되는데,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켜지지 않으면 소화 불량이야. 네. 자, 여러분. 알고 보니까 모든 병이 다 무엇의 문제구나? 유전자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생 댕길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 하면, 우리 현대 의학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에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으니 질병의 진짜 원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의학이 되어버렸습니까? 치료만 하는 의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환자들에게는 치료보다는, 치료도 중요하죠. 치료보다는 뭐가 중요한데? 치유가 중요한데. 병이 나버려야 돼요. 자, 병이 나려면 어떻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병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 지금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 그게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병이 낫는데 유전자 회복에도 관심이 없고, 결국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증세. 증세. 네. 증세 치료. 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받고 계셨더랬습니까? 오랫동안. 네, 증세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네,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뉴 스타트에서는 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며, 또 무엇 때문에 꺼지며, 유전자는 어떻게 변질되며, 그리고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서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지금 병원에서는 유전자가, 왜 당신의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버려가지고 암에 걸렸는지 그 원인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서 켜지는구나. 그러면, 아, 그리고 유전자가 이렇게 돼서 꺼졌구나. 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볼 때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암에 걸리게 된 것은 너무나 뭐하구나? 당연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이 드디어 여러분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타임 잡지인데 이게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여러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전자를 그냥 간단하게 DNA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Why? Why는 뭐예요? 왜? 왜 당신의 your는 당신의죠.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destiny입니다. 운명이 아닌가.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배운 의학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는 유전자에 달려 있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천적으로 어떤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그 나쁜 유전자대로 그 나쁜 병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왜 운명? 운명이라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나쁜 유전자를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났을 때는 그 나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운명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카메라 잡고 계신 우리 현 선생님, 예, 아주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이제 뉴스센터로 오셨는데 이분은 뉴스타트의 챔피언입니다. 아시겠죠? 5년 전에 6년인가? 예, 6년 전에 오셨을 때는 형님을 모시고 왔어요. 형님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를 우연히 알아가지고 여기 모시고 와서 결국 형님이 완전히 완치되버렸어요. 뉴스타트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같이 형님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딱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슨 병이 있었냐고 하면 다낭신이라는 병입니다. 다낭, 낭은 주머니, 다는 마늘 다자, 주머니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콩팥이 이 뽀글뽀글 작은 풍선처럼 이렇게 된 콩팥이에요. 아주 나쁜 병이에요, 여러분. 예, 그건 유전적입니다. 그러면 그 걸리면 점점 해가 갈수록 콩팥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낭신 그 유전병도 나을 수가 어떻게 있겠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는 박사님,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도 변할 수 있고, 비정상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이래서 뉴 스타트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콩팥 기능 검사를 하면 수치가 좀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콩팥 신장 그 기능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와. 아시겠죠? 와, 박수. 네. 유전자는 변합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병으로 오셨든 우울증으로 오셨든 자가면역성 질병으로 오셨든 어떤 병으로 오셨든 모든 질병이 다 무엇의 문제인데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의 문제는 유전자가 다시 변할 수 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선천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나쁜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현 선생님 말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이제 어떤 여자 환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냥 유산돼 버려. 왜? 이 심장 기형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심장이 기형이니까 조그만 아기가 큰다 4개월을 3개월이다 4개월째 되면 죽어버려요. 왜 심장이 그 부담을 다 책임? 왜 심장에 기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신랑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따가 뉴스타트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그 부부도 결국은 우리 뉴스타트 직원으로 들어와서 뉴스타트 생활을 계속했어요.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보통 4개월째 되면 유산을 해버리는데 이게 5개월, 예, 네. 한 달을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심장이 아기 심장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라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예. 그래서 유산돼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얘는 5개월 지나도 괜찮고, 6개월째로 들어가서 이제 7개월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심장이 이제 막 부담을 높아도 작동을 잘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한 병원에 그 아기 이렇게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을 수술하는 수술법이 생겨났어. 그래서 그거 수술을 잠깐 해 가지고 아기가 7개월 만에 태어났어. 예. 네. 태어나 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예. 네. 그래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임신해서 다음 해 그때는 완전히 정상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직도 그 두 자매가 자매가 아니라 오누이가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이 변질되었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그 암세포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뉴스타트를 해주면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되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 이 항암제, 항암 치료가 너무나 폐단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환자의 건강 상태 자체를 망쳐놓기 때문에 암은 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몸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은 암한테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최고의 지금 우리가 항암제를 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 항암제, 부작용 제일 많은.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 이제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신통치 않고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듣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기대를 쫙 걸어봤더니 그것도 이제 부작용도 심하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 4세대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과학적 용어로는 cancer reversion이라고 부른다. cancer reversion.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아무리 변질이 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 유전자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은 뉴스타트를 아주 열심히 해서 다낭신도 지금 다 났고 그랬는데. 형님이 뉴스타트를 잘 안 한대요. 그리고 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또 데리고, 형제가, 시골에, 텃밭을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형님을 또 살려냈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 선수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도 계세요. 아세요? 그 형님이 두 번째 재발했을 때는 장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도저히 이건 어떻게 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열심히 돌봐드려가지고 참 형님을 살려놨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 선생님 볼 때 뉴스타트에 형님을 두 번 살렸고 자기의 뭐예요 선천성 그 신장 질환도 지금 극복한 뉴스타트의 챔피언 박수 한번.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뉴스타트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이분은 그게 벌써 6년 전이고 5년 전인데도 그동안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신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도 그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박수 칩시다. 예.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박수 많이 치는 사람들이 빨리 낫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박수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유전자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야.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될 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난 후를 뭐라 그래요? 후천적으로도.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알면 후천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암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여러분이 암 유전자를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은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났지만은 그 건강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암 유전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니까요. 자,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건강한 유전자,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건강한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질을 시켰나?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내가 잘못한 것을, 과거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고쳐주면은 변질된 이 유전자는 얼씨구 하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박수를 안 치시네. 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시면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좀 코끼리라면 상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상아가 없어. 이게 뽀샵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군이 변질이 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상아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상아를 만들어내던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상아를 안 만들어? 작동을 안 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넣기 위해 코끼리를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 그런데 왜 상아가 안 나오지? 아, 코끼리들이 총소리가 빡 나면 코끼리들이 도망갔죠. 그 나중에 돌아가 보면 자기들 식구 중에 24 마리의 코끼리 중에 상아가 제일 큰 코끼리가 쓰러졌어.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아를 잘라가 버렸어. 그럼 코끼리들이 뭐를 하래? 아하, 사람들이 뭐를 가지려고 우리를 죽이는구나? 상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면 코끼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 상아 없으면 살겠네. 상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유전자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유전자를 꺼버릴 수 있어요. 야, 이러고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런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 꽃 같은 쌍둥이야. 근데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지난 1년 동안 얘는 우울증이야. 얘는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엔도르핀을 잘 생산해. 그러면 잘 웃을 수도 있고, 예, 기분도 좋고. 근데 얘는 그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이제는 즐겁지 않아. 웃음도 안 나와. 그 여러분도 암 진단 받고 나면 반쯤 우울증 걸립니다. 네, 유전자 다 꺼져요. 왜? 기가 막혀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잘 켜지려면 뭐가 왕성해야 돼? 생기가 왕성해야 돼. 생기. 얘는 왜 이렇게 돼버린다? 왜 유전자 꺼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렸게 됐느냐 하면,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한 2주 동안 얘들 밥을 못 해줬어. 그런데 이제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밥을 못 해준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얘는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생각했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꾀병을 앓았어. 어떻게 달라요? 얘하고 쟤하고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얘는 어떻게? 얘는 사실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는 뭐예요?
왜 이거는 사실도 아닌데 부정적으로 생각해. 여러분의 생각이 유전자의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유전자에 이렇게 또는 코끼리의 유전자에 이렇게 놀랍게 작용을 해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팍 꺼져요. 그러면 대충 예. 우울증. 옛날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웃고 노래 부르고 해야 돼요. 아, 유전자는 회복될 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구나. 네. 아, 그러니까 나도 날 수 뭐요? 있어. 그거를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재수씨도 암에 걸려. 뭐 죽어야 되면 죽는 거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장가도 장가나 보내놓고 죽어야 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팔자도 사납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의 방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달라요, 안 달라요? 네, 겉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산돼지 뭐가 있어요? 이 송곳니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른 종일까요? 같은 종일까요? 같은 종이에요. 예. 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예.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집돼지에게도 이 송곳니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송곳니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처럼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자, 그래서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여러분 얘들은 석달 만에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데 네, 산으로 보내면 3개월 후에 1세대 후에 나면 송곳니가 조금 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새끼 나면 뭐예요?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9개월 후에 새끼 나면 어떻게? 완전히 산돼지가 되어버린대요.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외부적 환경에도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코끼리의 경우, 그 다음에 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변화가 있어? 내 마음속에,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어. 내면적 환경이 있고 내면 환경이 있고 외부적 환경이 있어. 그렇죠? 외부적 환경이 좋아지면 유전자는 좋죠. 그 다음에 내면. 내면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거의 40년 넘어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던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그냥, 뭐 박수 치라 그러는데 박수 칠 기분 안 나는데 뭘 박수를 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박수를 치는 긍정적인 사람, 또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은 어떻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 볼 거야. 그 노력해 볼 거야. 왜? 유전자가 변한단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외부적 환경은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먹는 음식도 건강식으로 달라졌죠. 마시는 공기도 달라졌죠. 이제는 물도 충분히 마시게 되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죠. 모든 외부적 환경이 아주 이상적으로 다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바꿔주면 이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내면의 유전자에 더 크게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가 안 바뀔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은 얌전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 네. 자, 이제 이럴 때는 박수만 쩝쩝 칠 게 아니라, 뭐 정도 나와야 돼? 예, 네, 함성이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 강의만 해도, 아하, 내가 지난 과거 3, 4년 동안 참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살았다. 는 생각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일도 많았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고, 네.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네.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내면의 환경이 아주 나빴고 그 서울 그 공기 탁하고 그렇죠. 그런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전부 엉망으로 나빠지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 와, 숲이 뚫렸고 여기만큼 공기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 다 물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는 설악산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마음 속에 내면에다가 그 아름다움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여기에 정말 잘 온 것 같다.
왜 이 이런 환경, 외부적 환경과 또 이제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 내면의 새로운, 그렇죠, 긍정적인 희망, 그렇죠? 아, 나도 날 수 뭐 있구나.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구나라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여러분, 아, 그렇구나. 강의 들어보니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알기만 알고 박수도 안 치고 가만, 뭐, 기분 좋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25%밖에 안 켜져. 가만히 있어도 25%는 켜져.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박수를 접접 치면 그때는 50% 켜져. 박수 안 쳐도 25%는 켜져요. 이제 50% 켜져. 그 다음에, 자, 알았다. 그렇죠. 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았다. 알았다. 25%. 여기는 박수 없어요. 아, 믿었다. 아, 믿는다.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믿는다 하면 이제 박수가 시작이 되면서 박수 짝짝 치면 50%. 그 다음에 믿었다 하면은 뭐가 생겨요? 예? 네? 희망이 생겨. 그렇죠? 희망이 있다. 있다. 그러면 이제 박수를 세게 쳐요. 그렇죠? 이야, 나도 희망이 있구나. 진짜 박수가 세지죠. 그렇죠? 그럴 때 75%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100% 켜지는 단계. 자, 강의를 듣고 내가 알았다. 아, 나는 믿는다. 희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요? 100% 켜지게 하려면? 예. 네. 100% 켜져.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하자. 이야, 잘 왔다. 기쁘다. 그러면서 그때는 박수 차원을 넘어서 뭐가 나와야 돼? 함성이 나와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자. 그러면서, 이야, 박수 치면서 함성 치면은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그럴 기분이 아니일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했던 거하고 유전자가 받는 영향력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았다만 해도 25%. 박수 안 쳐도 좋아요. 25%. 믿었다. 박수 나와요. 50%. 희망이 있구나. 와, 박수가 이제 세지고. 그러면 희망이 있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푹 죽어 있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구나. 기뻐하자. 와! 와! 대박! 여기서, 보세요. 일부러라도 해보니까 훨씬 잘 켜져요, 안 켜져요? 예?
이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해버려요. 충분히 유전자 켜지고 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 그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만큼 결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오신 김에 아주 탁월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는 치유, 이제는 더 이상 정세 치료가 아니고 치유될 수 있는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여러분 믿고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